생명을 가진 존재가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촉각은 마치 스스로 살아있음을 입증해주는 감각 같지 않아요? 하지만 첨단 기술을 통해 이러한 촉각이 더 이상 생명의 유무와는 상관없게 됐어요. 피부처럼 압력을 감지해 신경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공 피부가 바로 그것이죠. 여러 센서층으로 구성돼 있어 온도와 습도는 물론 촉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해요. 인공 피부가 다가 아니에요. 촉각 로봇도 등장했잖아요. 촉각 로봇은 사람의 손처럼 거칠기, 마찰력, 온도, 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 어떤 물건인지 구별해낸다고 해요. 사람 지문을 닮은 돌기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사물의 거칠기를 판단할 수도 있대요. 또 힘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수평과 수직 방향의 힘을 동시에 측정해 마찰력과 강도를 계산해낸다고 해요. 촉각 센서 바깥쪽에서 온도를 감지한 로봇은 온도 센서로 열전도를 측정해 사물의 성질을 파악한다니 인간 못지않죠?